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87페이지 매매거든요. 법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매매에 의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재산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뭐 땅, 건물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입니다.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에요. 그다음에 이 재산권의 대가로서 매매 대금 금전을 주기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또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교환이에요. 따라서 교환이가 달라야 되니까 매매는 이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뭘 주기로 해야 돼요? 금전을 주기로 하는 경우만이 매매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유물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틀리시는데,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죠.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물계약이 아니라 낙선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보시면 1.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죠. 2번 낙선계약이고 불요식계약입니다. 따라서 꼭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넘겨보시면 현실매매라고 나왔는데 뭐 당연히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사 먹든 뭐 담배를 사든 다 이것도 뭐죠?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 성립해가지고 낙선계약이니까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반드시 뭐에 대해요? 대금 금전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매매 계약의 비용이 나오는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쌍방이 균분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었거든요.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규정을 빼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내용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계약법 총칙 내용도 다 임의규정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요 매매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도 다 뭐예요? 임의규정. 예외 없이 다 임의. 따라서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는데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오죠? 매매의 예약이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예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걸 우리가 예약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약의 종류가 교재 보시면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예약을 함으로써 만약에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요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요 우리가 편무예약이라고 하고요.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쌍방 모두에게 있다면 요걸 우리가 쌍무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약을 하게 되면 의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예약 완결권인 형성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인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예약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약을 많이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그 예약이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질 않아요. 따라서 네 가지 중 원칙이 필요한 거죠.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냐면 일방 예약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점심때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려고 예약을 했어요. 저녁 때. 아, 여기 공유 사무실인데요. 저희 그 다섯 명 오늘 갈 거니까 좀 예약 좀 해주세요. 라고 예약을 하면 그 예약 완결권인 형성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약하고 가게 되면 저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본계약에 바로 체결되는 것이니까 그 식당 주인은 뭐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자리가 없다는 둥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에게는 원칙적 없는 거죠.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전해가지고 아저씨 빨리 오세요. 본계약 체결했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 매매 일방 예약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 1, 2 해가지고 원칙이죠. 그래서 예 발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예약인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완결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의 성질은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에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돼? 본 계약이 체결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안 가게 되면 옆 사무실이 대신 가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이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예약 완결권을 뭐 합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립니다. 10년에 형성권이니까 제척이 걸리고 또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뭐가 되죠?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 끝입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나오면 이제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계약금이 나오죠. 이 계약금은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또 어렵고 또 판례도 나오고 그러면 잘 틀리시는데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의외로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에서 유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되는 유물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낙성인데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란 말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별개의 계약. 그죠? 다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금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매매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계약금 계약의 효과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교재 보시면 계약금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종류라는 표현보다는 계약금의 성질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로요? 성질. 그러니까 종류를 가입해 하시고 성질로 바꿔서 이해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개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 증거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에 공통된 성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은 반드시 무슨 성질은 떼요? 증약금적 성질은 띠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이 무슨 성질을 갖냐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개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계약을 뭐할수 있게 돼요?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죠? 해약금적 성질이고요. 우리 민법은 해약금적 성질을 원칙적 성질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행을 착수한 것이냐, 언제 이행을 시작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 착수가 있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느냐? 아니다. 일부를 준 것도 이행의 시작, 착수로 봅니다. 또꼭그 약속한 날짜에 줘야 되느냐? 미리 주는 건안 되느냐? 아니다. 이행기 전에 지급했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 없는 거죠.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돼요. 해제니까. 다만, 이행 착수 전 법논리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없는 것이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그죠? 또, 계약금을 위한 이유란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띨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고요.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돼. 근데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계약금만 뺏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린 거예요. 위약벌입니다. 위약벌. 버립니다. 벌.
따라서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기고 또 추가로 손해가 있다면 추가로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고요. 둘 중에 뭐가 원칙이냐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은 특약이 있어야 된다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 원칙적으로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거예요. 원칙인 거죠. 물론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은 없고 뭐만 있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요거를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위약금 따로 이게 따로 있는 건 줄 알아. 근데 이거는 계약금이 수행하는 성질 내지 뭐냐면 역할, 기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위약금을 한다라는 특약을 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데 다만 위약금을 한다고만 했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보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고 추가로 손해배상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류로 이해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성질 내지 역할, 기능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약금 다 한 거예요. 교재 보시면 492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위약벌 나오고 493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해약금이 나오죠. 그래서 판례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판례도 다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뭐냐?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다. 근데 다 줘야 되느냐? 이 시작이란 말이죠. 착수가. 그냥. 시작이란 말이니까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시작한 것이니까 계약,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생각해볼 게 뭐냐면 493페이지 보시면 5번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계약금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니까 법 논리적으로는 요 매매계약이 완벽하게 이행이 돼 끝나면 계약금은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안 돌려주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매매 계약이 끝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매 잔금에 충당하는 형식으로까지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95페이지 주시면 매매 효력해서 매매 기본적 효력해가지고 1.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매매 계약 어쩌고 나인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번 4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85조가 나오죠. 뭐 특별히 따라할 건 아닌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왜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번 대금 지급 장소 원칙부터 기억합시다. 원칙은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매도인의 주소지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일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고요. 그다음 4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88조가 나와있죠. 읽어볼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아, 불안해요. 누가 와서 막 가서 보니까 막 집인데 네 집이 내 집이 막 싸움이 났단 말이죠.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저씨 저 바쁘니까 돈부터 받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못 주겠다. 그러면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냐면 자 불안하냐? 그러면 내가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까 돈 나오. 담보를 설정해 주고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담보가 없다면 나에게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법원에 가다 공탁이라도 해다오.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법 좀 읽어볼게요. 588조죠.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불안한 거죠.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89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 달러 가든지 아니면 공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98페이지 오시면 이제 3번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가 나와요. 이게 또 시험에 참 잘 나오더라고요. 자, 정리할 건데, 정리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겠죠.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받기 전이라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실을 누가 수취하냐면 매수인이 수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뭐죠? 완납하든지. 그래야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다 이제 이자를 덧붙이는데, 이자를 덧붙이면 떠오르시더라고요.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대금 지급이 완납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두 가지로.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개혁거죠. 두 번째,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매매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내지 뭐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요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요 계약금 부분은 아주 잘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요 계약금과 요 과실, 그 다음 개념해가지고 복합적인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요 담보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 정리해야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99페이지에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